이야기꾼입니다. 반수경 재배를 집에도 해놨었는데요. 집에는 아무래도 2주일이나 3주일 만에 오니까 이 아이들이 다 말라서 죽어가는 것 같고, 원래 뿌리 상태가 좀 안 좋았었을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일단 화분하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없어서 구매하느라고 좀 늦어서, 얘는 마늘이 발효가 돼버린 거예요. 그리고 얘는 지금 좀 전에 마늘을 이렇게 빻은 거고요. 네, 대충 일단 해봤어요. 근데 얘를 깨끗이 닦아서 이렇게. 사실 이거는 뭐 어디에 나오는 게 아니라서,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메르스, 사스 뭐 그런 거에 굉장히 저항력이 강한 게 마늘의 어떤 성분인 것 같아서, 그래서 마늘에 담아놓은 건데요. 이거는 사실은 화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사실 조금 발효돼서 냄새가 심하고요. 얘는 지금 좀 전에 한 거라서 예, 괜찮습니다. 그렇지만 이것도 이미 다른 거 분갈이 하느라고 3시간까지 가까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. 예.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 지났고요. 이제는 이거를 깨끗이 닦아서 분갈이 하려 합니다. 깔망을 재활용하느라고 원래 쟤는 동그랗게 하는데 원형으로 저렇게 부분적으로 이용했고요. 그다음에 난석을 칼솔로 들고선 찍을 애니까 쉽지가 않네요. 난석을 넣고요. 그리고 이 펄라이트 1, 원해상도 3, 그 다음에 이게 바크 1 이렇게 해서 섞어요. 이건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하는 겁니다. 꼭 따라 하시지 않아도 돼요. 녹화가 된줄 알았는데 반대로 녹화가 안 됐나 봐요. 그러니까 이 바크 아니 바크가 아니라 바크 1대 펄라이트 1, 그 다음에 원해상토 3의 비율로 섞었고요. 그리고 밑에 깔망 깔고, 그 다음에 이게 뭐지? 난초 할때 하는 마석 뭐라지? 대립 난석을 밑에 깔고요. 그 다음에 요거 섞은 거를 이렇게 넣어요. 근데 이거 어디에도 있는 거 아니고요. 제가 하는 방법이니까 따라 하시지 않아도 돼요. 저는 2, 3주 만에 오는 집에 이 아이들이 말라서 이렇게 죽어가는 것보다는 사무실에서 했던 이 흙에다 화분에다 심었던 게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그렇게 키우려고요. 거의 한 달에 한번 물줬던 거, 한달 전에 물주고 그 다음에 한달 만에 물줬던 거니까 2주일 만에 와서 보면 알수 있겠죠? 2주일이나 3주일 만에 와도 죽지 않을 만큼 할수 있게 이렇게 하고, 아직 완성 안 됐지만 나머지 얘들 카틀레아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. 얘네들도 하나씩 다 할게요. 이미 다 망가져가지고, 예, 뿌리만 남은 것도 있어요. 쟤는 어차피 죽었다 보면 버릴 수 있는 거고, 한번 해보려고요. 이렇게 해서 물 주면서 얘 자리 잡고, 분갈이 끝 하겠습니다. 완벽하게 보여드려야 되는데, 말로만 보여드리고, 그래서 좀 불편하게, 거치대를 그러니까 설치 안 하고 지금 대충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. 미안합니다. 이야기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